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일에 주셨던 말씀 잘 떠올려 보세요. 세 친구는 풀무불 안에 들어갔죠?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 들어갔는데 몇 명이었어요? 네 명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지키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우리 앞서 우리 뒤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암송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 이유,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기억하면서 이 작품 남겨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앞서 뒤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응답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수첩 이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신나는 찬양 함께 부를 거예요. 꿈과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새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된 큰 우상을 만들었어요.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우상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엎드려 절했어요. 우상 숭배는 누구의 짓일까요?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렘넌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 포로로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우상에 절하지 말자. 우상에게 드린 음식 절대 먹지 말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이들은 뜻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었어요. 어찌 너희들은 내가 만든 금으로 된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악기 소리가 들리면 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임금님,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님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임금님이 세우신 저 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들었죠? 신사 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새 친구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뭐라고? 여봐라! 저들을 당장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라.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어서 저들을 던져 넣어라. 이렇게 해서 새 친구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우리는 세 명을 불무불에 던져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게 몇 명이냐? 네 명이지 않느냐? 아니, 그리고 어찌 저들이 타서 죽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에 앞서 뒤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본 임금님은 전국이 알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어요. 이 놀라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뜻을 정한 이 세 친구는 미리 누리고 승리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는 흑암과 우상으로 병들어 있어요. 대통령도 과학자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 이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을 고칠 답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이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멋진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여 응답을 미리 누린 새 친구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예배 잘 드렸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미션 활동을 해봅시다. 왕의 금 신상에 엎드리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 들어간 새 친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 명의 친구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래 그림에서 숨어 있는 그림 일곱 개를 모두 찾아보아요. 뜻을 정한 새 친구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키셨던 이 장면, 여기에 일곱 개의 그림이 숨어 있대요. 어떤 그림이 숨어 있는지 볼까요? 빵, 가오리, 은행잎, 성냥, 버섯, 자. 종이 비행기. 그럼 지금부터 찾아보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 나의 죄 사해 주시옵소서.
모두 찾았나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제일 먼저 빵. 빵은 어디 있나요? 빵은 여기. 다음은 가오리.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경사의 다리 쪽에 있었네요. 다음은 은행잎. 어디 있나요? 은행잎은 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냥. 성냥은 어디 있나요? 이번에도 굴 속에 있었네요. 버섯. 어디 있나요? 버섯은 왕의 팔에 있네요. 다음은 자. 자는 어디 있나요? 벽에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종이 비행기. 어디 있나요? 그래요. 천사 쪽에 있었네요. 모두 찾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